안녕하세요. 연봉철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5.16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은 1995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이친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또 광역, 또 기초가 동시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많은 진전도 있었지만 아쉽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 재정, 권한에 있어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과 주민 주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처한 문제점 또 발전 과제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방이신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계약할 네, 날이. 그렇습니다. 예. 대개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밖에서 교수는 방이 있어서 할 만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오히려 방학 때 더 바쁘다. 네. 방학이 더 힘들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네, 그렇습니다. 어느 편입니까? 뭐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뭐 저희들이 교육, 연구, 봉사라고 예. 하는 세 가지가 예. 돌아다니는 이런 굉장히 빡빡한 예.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방학도 없죠. 예, 사실은 방학 때는 교육 학생들 수업만 없다 뿐이지 예. 자기 연구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차 한잔 마시면서 네.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제가 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오늘 모신 최진혁 교수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학회에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금년 2월까지 하시고 지금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정부 각 기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문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학회활동, 학교에서 강의, 연구, 그 다음에 자문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 교수님을 통해서 한국의 지방자치 뭐 현황과 문제점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진혁 교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저를 과분하게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방자치 전공 차원에서 학자로서 연구한 그런 상황 속에서 권위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겸손하십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로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같이 저희들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인데 우선 처음 들어가시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발전 과정 그런 것을 좀 개관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얻은
교훈, 또 그 교훈이 앞으로 발전 과정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이렇게 서론격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는 얘기가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948년 재헌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명문 규정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1949년 7월 4일 날 지방자치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남북한의 전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52년에 처음 선거를 해서 대전시의회도 아마 그때 처음 아마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헌법에 규정된 그 자치, 지방자치를 규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를 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움직였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구라파의 역사라든지 미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당시로서는 이제 국가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승만 정부 때의 자유당 정부 때는 아무래도 정권 연장의 어떤 수단으로 또 활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보다도 중앙정부의 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하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를 이용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시읍면장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권 유지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임 방식의 변천 과정이 지방자치법의 그 변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제, 직선제, 임명제 이런 과정들을 다 밟게 되는 것이 이승만 정부가 정권 연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방자치의 시작이 주민으로부터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화국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정말 민주화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모든 걸 이제 직선제로 다 바꿔나가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도 다 그때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도는 그렇게 바꿨습니다만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자치단체라든지 정부가 역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혼란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1961년 국가제가 5.16 중단됐죠. 중단돼서 결국은 지방자치가 그때부터 이제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30년 만에 1991년 1991년이 되는 것은 1987년 6.29 선언에 의해서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30년 만에 부활이 됐다. 지방의회를 다시 91년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나 95년에 자치단체장은 91년에는 의원만 선거하고 그렇죠. 거죠? 의원만 선거하고 95년까지는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은 임명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많이 비판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한 투쟁을 통해서 95년에 정말 자치단체장 의회의원들을 이제 모두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선거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뼈저린 또한 교훈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선 1기부터 지금 민선 6기까지
7기까지 온 거죠. 민선 7기까지 오는 이런 상황을 예. 맞이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국가 중심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해온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힘이 실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법안이 완성이 됐었죠. 근데 그 법안 내용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상당히 뭐 획기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진전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 안 되고 계류 중이에요. 사실은 글쎄 저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국회의원님들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국회가 지방자치를 발목을 건 사례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국회의원 뭐 중앙정치 권력과 이 지방 권력이랄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 간에 서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저 뭐 경쟁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건 또 차치하고 그때 이제 획기적인 자율성 확대다 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래서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는 안 됐지만 어쨌든 뭐 계류 중이니까 이번 국회 또 아니면 다음 국회 초에도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의 특징, 의미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과거와 다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중심의 논리, 다시 말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시 말하면은 그 뿌리가 대륙계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의 그 원조격이라고 한다든지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그 유럽의 대륙계 국가하고 영미 계통의 그러니까 영국 앵글로색슨 국가의 지방자치와 대륙계 국가의 영국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르죠. 그런 뿌리가 일본을 통해서 프랑스의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륙계 국가의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에 굉장히 그 강력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갈등 속에서 만들어내서 결국 정쟁에서 이긴 팀이 당시로 얘기하자면 자코방하고 지롱당하고 싸웠는데 자코방은 굉장히 중앙 집권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념의 무리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롱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주의 국가로 프랑스를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지롱당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이제 1981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이제 완전히 바꿔내는 마치 우리의 김대중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바꾸는 것이 마치 프랑스와 미테랑이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제들 분권과제라든지 자치 분권과제들 얘기를 듣는 대부분 이것이 국가 중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될 이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역시 우리는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뭐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달인가요 지방자치 날을 전후해서 그러한 행안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지방자치법 정말 전면 개정을 하겠다. 전면 30년 만에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였느냐 이제는
주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예. 권력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통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시 권한도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통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안에 예. 들어갔다. 예. 다시 말해서 주민 조례 발안 제도라든지 주민 소환 제도가 지금까지 제대로 잘 안 됐던 것은 그러한 그 개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나가면서 주민의 통제 제도를 강하게 시켜 나가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지방 정부의 어떤 기관 구성 형태라든지 정부의 형태도 선택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아주 전폭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을 줘서 참여하도록 하자. 이 주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핵심이다. 예. 예, 예. 그런 얘기가 아주 새롭게 등장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시장을 법정으로 이렇게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이 자율성을 좀 줘서 부단체장을 더 모시게 한다든가.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줘서 좀 더 그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 나가자.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성.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한 행위들, 다시 말해서 일어난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 뭐 부작위라든지 뭔가 위법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해서 국가가 좀 더 관여하는 나라.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적어도 윤리 문제, 지방에서는 윤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체계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좀 더 뭐 해야 될 얘기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 나중에 또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작년 개정안의 골자는 과거에는 지방 분권, 즉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거기 책임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것 그것도 반영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 즉 주민 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저 조금 시청자들에게 지방 분권과 주민 주권이 어떻게 틀린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 집권하고 대립되어진 그런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중앙 그 나라가 중앙 집권화돼 있다, 아니면 지방 분권화돼 있다. 이거 뭘로 따지느냐 이런.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결정 권한이 중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사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통제 권한들이 그쪽에 더 많이 가 있느냐. 그런 조직은 중앙 집권화된 조직이다. 예. 그렇지 않은 조직들은 뭐 지방 분권화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거기에 결정권한을 주어지는 조직이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에서의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그냥 이동시켜놓은, 분산하는 그러한 것은 분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대전시에다가 무슨 청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그 사무는 분산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흩어져 놓은 거죠. 그러나 결정권하는 중앙정부가 계속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앙 집권화된 거예요. 예, 예. 그
절대로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많은 것을 우리가 지방분권화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이제 후에 얘기하다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결정 권한과 네. 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주민주권. 주민주권이라고 네.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주민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예. 결국 지방단위에서의 주민주권 정신을 필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국민에게 우선을 줬다라는 거예요. 국민이라고 하는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뒀지 주민이라고 하는 쪽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주민주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예. 지역 단위의 예. 참여와 통제 속에서 지방분권의 실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예. 만들어 나가자고 예, 예. 하는 것들이 이제 주민주권으로서 설명되어지는 부분 예.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금 네. 말씀을 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요약하면 지방 분권은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인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것이다를 분권이라고 본다면 주권 주민주권은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그렇습니다. 정신, 즉 직접 민주주의적 네.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뭐 역시 교수님이셔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래도 시청자들께서 전문 용어나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숙인 민주주의라고도 네, 네.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네. 지금 최근에 네.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네.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대의민주주의하고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 또 이 두 개념이 상충되지만 점점 수렴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저 주제인데 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상충되고 네. 또는 수렴되는 그 점을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발명한 상황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예. 발명을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대표를 통해서 일을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을 호평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뭐 민주주의의 모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사실은 선거 때에 만들어져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lected dictat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예, 거죠. 예. 선출된 독재다. 독재다. 선출된 독재다. 예? 합리적으로 할 것 같지만은 상당히 그런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의회가 이제 정당 간의 관계 속에서 막 이제 싸우게 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에게 전부 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그렇게 작동이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 소환 제도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선 대의민주주의에서의 고안 정책을 이제는 해나간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이 주는 부작용이 또 있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자면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난 해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때 승인을 받아야 최종 승인을 해주는 게 의회 주민 대표기관인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 저쪽에서 반대한다. 무슨 소리냐 반대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있고 여기는 시민단체라든지 예? 주민들의 어떤 예? 정말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아니다. 니네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또 갈등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자치단체 시민단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주민이 있는 것이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의 득실을 아주 그대로 직접 받게 되는 그러한 소주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주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냥 주민과의 속에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비중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선거로서 이해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표 때문에 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상당히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대의제도를 기본 근간으로 하지만은 대표제도가 대표제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패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그래서 통제받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좋은 제도는 다 도입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하는 좋은 제도는 다 도입됐는데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제도로 활용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봤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예산만 해도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 예산 제가 있잖아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죠. 그런데 그것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상충관계와 수렴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충관계, 의회의 권한이 있는데 주민이 편성한다 이 상충 갈등관계를 이제 수렴관계는 뭐냐면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편성한 것을 주민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 뭐 전체는 아닐지라도 수용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갖되 즉 대의 민주주의이지만 주민들이 편성한 것에 뭐 정당성이랄까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좀 수렴하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이상적인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그런 총체적인 시민이냐 거기에는 그 소위 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치단체장 소위 말해서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체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직접 민주주의는 상당히 왜곡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의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또 같이 해준다? 이것도 상당히 뭔가 왜곡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시민 전체적인 그것이 뭔가 걸러져야 되는 그런 시간적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보완이 점점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들으면 아, 저분들 뭐 맞는 얘기 하지만 지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걸 내가 지금 여쭤봤는데 인사, 재정, 조직, 권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방의 이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재정 문제, 또 인사 문제, 또 조직 문제, 권한 문제가 실제는 이렇다라고 우리 저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그 인사 문제 하시는지 그 뭐 재정 문제 하시는지. 인사 문제, 조직 문제, 행정 권한의 문제, 재정의 문제. 네. 예, 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입법. 해야 돼. 자치 입법.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 정부의 제한들 속에서 있다라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속된 얘기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쉽게 차 떼고 포 떼고 뭐 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이냐. 그래요. 예. 말로는 뭐 권한을 줬다라고 하는데 뭐를 줬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치단체가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행재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근저에는 적어도 주민의 복리 사무를 담당하고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뭔가 자치에 대한 규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 근저에는 자치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자치 권한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죠. 근데 이 자치 권한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의 그 뭔가 통제나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조직권, 인사권 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예. 다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업무들이 커져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 공무원들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여기에서만 하거라 하고 딱 정해둔 것이 우리가 얘기해야지는 총정원제라든지 표준정원제 예. 더 나아가서는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 예. 이런 틀로서 묶어놓은 거죠. 예, 그렇죠. 네? 결국 조금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과해준다고 해서 인건비 개념을 거기다 도입을 했지만 인건비를 이만큼 안에서 여기 안에서 움직여거라 이렇게 예. 틀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쭉 놔줬습니다만은 그 인건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정해놓은 그 틀 안 속에서 그 안에서 조금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조금인데 자치단체 간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유성구하고 저쪽 공구하고의 공무원들 업무는 이쪽이 또 많다라고 그래요. 그럼 공무원 비수는 어떤가? 이 우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중앙정부가 다 그 틀 안에서 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예. 그런 권한이 어디 있느냐? 예. 그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인가? 글쎄요.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뭐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자치행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사사건건 통제를 해요. 그 행안부를 통해서 다 통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이게 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일, 예?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그 상위 계층에서 시정을 명하는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게 하고 그것이 안 지켜질 때는 취소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소정지한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자율권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통제 게임이 강하다 이건. 통제 게임이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예. 압박하고 있다. 예.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정도 전부 다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집안 살림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집안 살림이 여유여 있으려면 아버지 부모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자립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예를 들자면은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 뭐를 감안해서 또 준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 네. 이런 것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비율이 8:2라고 해서 2할 자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 2019년도 지나서 2020년대까지는 7:3으로 한 바꿔보시겠다고 지금 전력 투구를 하신 거예요. 작년에 얘기하시대요. 7:3으로 바꾸시겠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도 통과가 안 돼 있고 전면 개정한 것도 통과 안 돼 있고 지방 사무를 이양해야 되는데 일괄 사무 이양법 그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을 좀 더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하자. 지금은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지금 포괄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2할 자치라고 한 것은 제일 큰 게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잖아요. 그런데 실제 쓰여지는 것은 지방에서 6이 쓰여지고 맞습니다. 중앙에서 4가 쓰여지거든요. 6이 쓰여지는데 2만 걷게 해요. 4가 부족한데 그것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잘 되면 모든 것을 전화나 문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부터 공무원들이 줄줄이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부탁하고 국회 예산 때는 국회 가서 하는 거 많은 행정 낭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산을 6, 4를 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7도 안 맞다고 봐요. 최소한도 4:6. 그러니까 지방에 4는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를 준다. 뭐 외국 다 아시지만 다 최소한 거의 5:5, 뭐 4:6. 4:6, 5:5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8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앙정부가 그걸로 지방을 뭐 예속하는 뭐 그 너무 심한 표현도 아니에요. 예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더구나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좀 우리 저 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저 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에 좀 국회에 많은 압력을 넣어주세요. 아니, 저희들은 학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국가 중심의 논리가 아직도 강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는 자식을 믿고 자꾸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믿었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중앙정부에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고 능력도 되니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지급해 주자. 그 지방 자치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믿질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신합니다. 네. 그리고 예산 뭐 이렇게 확보해 주면 예산 낭비가 있다. 또 환경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환경 훼손이 있다. 건축도요. 사실은 건축 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큰 건물 제외하고. 그런데 사실은 사인만 하는 거예요. 이제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어주고 시행령을 딱 정해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허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는 것은 허가를 해주면 자율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저 건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겼어. 건축 허가권은. 그러나 안 넘어온 겁니다. 눈 가리고 아우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중앙 집권적 사고를 빨리 바꾸기 전에 중앙 이거 저 하기가 참 어렵고 제가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때 그분도 지방 자치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장으로서 대통령과 하루 종일 시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때도 이분도 그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은 그 교육 자치하고 경찰 자치 네. 자치 경찰 그것은 잘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밀어도 현장이 그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바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중앙집권적 사고를 고치지 않고는 대통령도 이걸 뚫기가 어려운데 이번 법 통과하면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사실을 우리가 했는데 지방자치 예,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5년 95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기초, 광역 다 동시 선거를 해서 지금 8기, 7기 7기죠. 7기까지 맞죠. 그래서 진전된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지방자치는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지만 지방행정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왜? 직선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첫째 당선하기 위해서는 또 그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임명직이라면 평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으려면 첫째는 투명 행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경영 행정해야 되고 서비스 행정해야 되고 이 세 가지 네 가지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래서 지방 행정과 지방 그 자치화를 구별해서 지방 행정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거기에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동의 당연히 동의되죠. 그만큼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몰렸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지방 행정은 중앙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임명직 자치단체장이 계시니까 임명직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왜 주민을 바라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하는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충성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민선 시대에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주민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변화가 온 거죠. 과거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임명제 때는 중앙 예를 들자면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 도지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도지사분이 이렇게 해서 내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시대에는 뭐 절대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임기도 보장을 못 받았어요. 예, 그렇죠. 네? 그대로 뭐 아웃시킬 수밖에 없는. 원래 임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6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고 임명직 때는 임기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임기 4년을 딱 확보해 보장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충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방행정은 이제는 주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성과 행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서비스도 개선이 됐고요. 또 이제 투명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선거를 의식해서 뭘 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렇죠.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을 남용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무리하게 뭐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선거를 의식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은 지방자치제 이후로 많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지금은. 네, 저도 지난번에 연구를 이렇게 대전시의 민원행정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그때 당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된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뭐 재언이랄까 지금 좋은 네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빠진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조하실 말씀이 계시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요. 결국은 지방 자치분권으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주민들이 행복해졌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번 조사를 해본다고 한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에는 주민들의 그 의식이라든지 주민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줄 때 가능한 부분이 예. 아니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예. 나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굉장히 수요자 중심주의, 고객 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논리를 또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 공동 생산자로서의 성숙한 주민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주민이 아, 왜 우리는 이거 안 해줘? 국가한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왜 우리는 안 해주는 거냐? 매일마다 와서 손을 벌리는 이러한 주민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성숙한 주민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아마 1961년에 아마 케네디 대통령이 예. 그 60년대 새로운 미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그때 던진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 묻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으십시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 케네디의 얘기가 예. 미국 병을 고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민 성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높여나가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자본. 예, 사회적 자본을 좋습니다.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예. 제대로 튼튼하게 쌓여져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예. 노력해왔던 어떤 제도와 주민들의 그러한 신뢰, 의식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이 됨으로써 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치분권으로서 국가 발전을 견인해내는 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종시에서도 그런 어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네. 선포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걸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을 조직, 마을 네, 입법, 네, 마을 재정, 네. 뭐 또 마을 계획, 마을 경제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네. 결실을 맺는 네, 네.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더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최진혁 충남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 방향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제도와 틀은 갖춰져 있고 역사도 이제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러나 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나 인사나 권한 등이 그것입니다. 재정만 하더라도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입니다. 그러나 실제 쓰여지기는 지방에서 60%, 중앙정부에서 40%가 쓰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뭔가 중앙정부의 입김이 커지고 거기에 예속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 분권을 넘어 주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안이 정부로부터 마련이 되어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아직 국회 의결을 거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화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차한장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한잔 어떠세요?